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앉아. 앉아.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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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추고 싶어 춤 추고 싶어 가와이 귀여움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첫 번째로 볼 팀은 롤링 롤링 팀입니다. 볼까요? 앞에다 앞에다 앉을 꿈아 아찔한 내게도 빠져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제 난 나 엄마도 몰라 나도 이런 애가 어색해 귀여워 애기야 애기 나는 솔직히 혼자 히토미였으면 잘 부른 것 같거든요? 잘 부른 것 같거든요? 저도 히토미가 너무 깔끔하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Just look at that. Aren't you just happy? I said what I said! You know? You know? 아니야? You know? 일본에서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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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생방송 등수현황 11등, 12등, 13등, 14등 데뷔와 방출의 경계에 서 있는 커트라인의 4명의 연습생들 4명의 연습생의 얼굴과 이름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1등부터 14등의 연습생 아슬아슬하게 데뷔 커트라인에서 서 있는 연습생 4명의 얼굴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과연 자, 현재 4분할로 떴고요. 자, 이제 4명의 연습생이 얼굴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11등, 12등, 13등, 14등 현재 시각 등수입니다. 자, 과연 데뷔 커트라인에 서 있는 4명 연습생은 누구일지. 지금 공개해주세요. 자, 4명 연습생 자, 울림의 김채원 연습생 AKB48 혼다 히토미 연습생 AKB48 타키우치 미우 연습생 그리고 큐브의 한초원 연습생 이렇게 4명의 연습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11등부터 14등까지의 연습생이긴 하지만 누가 몇 등인지는 현재 공개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두 명은 데뷔권인 11등과 12등의 연습생이고 나머지 두 명은 방출 등수인 13등과 14등의 연습생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시시각각 투표에 따라서 실시간 등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최종적으로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4명의 연습생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스포티 최종 순위 발표 시 이제 세 번째 데뷔 확정 멤버입니다. 9등을 차지한 연습생입니다. 이번에 호명할 연습생은 일본 연습생입니다. Oh my god! Okay, it's happening! Everybody stay calm! Everybody stay calm! 종합 득표수 24만 418표를 가져간 AKB48 What's the procedure? Say f***ing calm! Wait. Everybody f***ing calm down! 혼다 히토미 연습생 역시 정말 많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객석에 있는 AKB 우리 동료들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AKB 포티 혼다 히토미 연습생은 깔끔한 춤선과 청량한 보이스 그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빵토미의 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연습생이다. 본인의 매력을 증명하고 무사히 데뷔 멤버로서 이름을 올립니다. 까지 군과 희망 시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s me cry too. Makes me cry too. 아. 자, 혼다 히토미 연습생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KB48 혼다 히토미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そうですね. 100日間すごく逃げ出したい気持ちもあったり途中で投げ出したい気持ちもあ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最後まで頑張っ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す. 이전에 저희볼에는 군과 희망이 있다고 군과 희망이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께 받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을 차지한 혼다 히토미 연습생 아이즈원으로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본인의 등수가 적힌 의자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트레이너분들이 히토미는 남과 경쟁하기보다 자신과 경쟁하는 연습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오늘 본인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해냅니다. 히토미 형의 강단과 노력이라면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기죽지 않고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뷔를 축하합니다.